이번엔 서울시 중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.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는데요. 포장의 대가죠. 한복 디자이너 겸 보자기 아티스트인 이효재 선생과의 약속입니다. 우리는 이러면서 이미 흥분해. 너무 행복해서 이 색 하나로. 역시 색이 행복 지수가 다른 것 같아. 마음이 움직이는. 아 예뻐. 너무 예뻐.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이거 그냥 네. 그냥 이렇게. 네.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. 목이 흐르는 것처럼 네. 마침 또 연이가 내가 까만해 렌치를 하기도 와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그러게요 이렇게 빡 맞았죠? 네. 쉽게라 와 나비를 보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와, 나비를 잡아서 시집 네. 보내는 여기다 담아보세요 아 그럴까요? 어. 시집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? 시집 보내는 나비 이제 날아간다 와 아우 예뻐라 와 어 이거 진짜 방 탁 열었을 때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보통 그냥 뭐 주얼리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딱 하면 그런 이런 감흥이 없는데 여기에 딱 그냥 놓여지는 것만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어머 이거 어느 분이 받으시려나 너무 좋으시겠다 이렇게 코를 살려요 코를 살려서 접어서 아 이제는 칠보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잖아 근데 이게 또 다른 예술이 또 하나가 더 더해지는 거니까 어우 정말 더 신기한 건 보자기 색깔이 이렇게 맞을 줄이야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짰다고 그럴 텐데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있어요 어머 우연의 일치 치고 이렇게 깔맞춤할 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 코가 닿는 분 쪽으로 나는 네. 당신을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니 너무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진짜 이거 하나로 이 안에 그 나비가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해요 근데 칠보의 대중화 아, 네. 절로절로 잘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예쁘네요 제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색깔 하나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항상 만나면 애틋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또 노동력을 요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불러줄 때 꼭 공주라고 부르죠. 하는 일이 힘들잖아요. 함께 가요. 예쁜 이렇게 나비 만들면 제가 보자기로 싸고 지켜간다는 거, 지킨다는 게 힘드는 거거든요. 부모님 때는 개척하셨다면 우리 대에 지킨다는 게 사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바램이라면 사라져가는 그 칠보의 끝자락을 부둥켜 잡고 있는데 좀 더 같이 행복하게 놀면서 즐기면서 우리가 함께 쓰임새를 만들어주는 거 이제 만들어주면 저는 열심히 보자기로 쌀 거예요 외국인은 저걸 골랐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이 분명합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할머니는 오늘도 출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 나이 됐을 때 그래도 나의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. 네, 직업이 있으면서 그래도 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.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
그런 일에 계속 100세까지 예, 계속 이어가고 싶고 이런 전통이지만 또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즐겁게 하고 싶어요. 100년, 200년 동안 회사가 계속 사라지지 않았으면 해요.